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많은 전문부터 이제 누군가 이제 이 전남대학교 구경한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전문 보고 5.18 유적지도 여기 공원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용봉탑 보고 거쳐서 용지 뭐 이러고만 이렇게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전남대학교를 구경시켜줘가지고 보면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용지예요, 봉지예요, 인문대예요, 농대예요, 그거 다 돌았어.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물어보냐. 근데 전남대학교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용지, 봉지, 도서관, 전남대. 그래서 분명히 전남대를 보러 갔는데 자기는 전남대를 본 적이 없어. 검문으로 갔지. 그러면 이때 전남대하고 1호관하고는 대등한 범주가 아니죠. 이것들이 다 묶여서 한 층에 위에 있는 범주인데 마치 옆구리에 있는 원어브댐인 것처럼 지금 묻는 거예요. 이게 범주오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층위가 맞지 않거나 계열이 맞지 않는 것들을 접합시키는 이제 범주오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도대체 데카르트가 무슨 범주오류를 했단 말입니까? 적어도 라일이 생각할 때는 몸하고 마음은 대등한 범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지금 몸, 마음 이렇게 나눠놓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이렇고 이게 대등하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라일이 무슨 이론을 내놓은 사람 아니지만 라일 생각에는 이미 20세기 중반이기 때문에 아하, 마음이란 게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몸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어떤 국면이 돼 마치 대등한 것처럼, 그래서 범주 오류라고 지적을 했고, 만약에 데카르트의 이론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게 되는가? 요 기계 속의 유령, 마음이란 것이 이렇게 성격 규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도저히 몸하고 매치될 수 없는 것이 안에 있어서 우리 몸을 조절하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 라일의 비판 이후에 데카르트의 이론은 너무나 이제 큰 치명타를 입어서 그 이후에 그것들을 유지하는 이론은 현재로서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지금 인지과학이 신체화된 마음으로 나서니까 거의 저거는 이제 철학사에 빛나는 이론이 됐지, 현재 이론으로서는 그 어려울 겁니다. 인지적 무의식,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지의 95%, 이 수치는 뭐 어림이겠죠. 어림일 텐데, 95%가 무의식에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 보시면 말하고 있는 것에 관련된 기억에 접근하고 뭐다 뭐다 이렇게 복잡한데 한 예를 이렇게 들어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 머릿속이 지금 바쁠 겁니다. 제가 그냥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아, 이 구절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고 이걸 누가 준비합니까? 이 손이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죠. 이 분회에서 지금 이걸 부지런히 지금 조합하고 있을 겁니다. 하다가 말이 안 맞으면 이거 아니고 실례했습니다. 뭐 이걸 하는 것조차도 지금 분회가 지금 계속 이걸 조정하고 있을 텐데, 문제는 제 분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제가 죽어도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많은 분회가 지금 작용을 해서, 동시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 중에 제 이야기는 아니지. 제 이야기는 그럴듯해. 뭐 제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는 상관이 없잖아. 이런 판단을 지금 계속 하실 텐데, 그 판단하실 때 두뇌가 뭔가를 세팅할 거예요. 옛날 지식을 끌어오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아니고. 그런데 이 두뇌를 어떻게 지금 작동하시는지를 알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 결과만 압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제 이야기 들으니까 기분 나빠. 저 말은 아닌 것 같아. 저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네. 이런 걸 할 때 두뇌가 지금 다 이걸 지금 판가름하고 있을 텐데 그 작동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고 너무나 빠른 방식으로 두뇌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의식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의식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무의식, 지금 한 예만 들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테니스에서 내가 공을 멋있게 쳤어. 결과는 알지만 이 몸이 두뇌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했고 이것을 내가 의식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을 하죠. 뭐 습관이 습관을 만들어서 뭐 하고 뭐라고 뭐라 다 이렇게 표현하고, 뭐 골프치는 분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 두뇌를 작동을 하고 있는 건 거의 분명한데 본인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본인이 모릅니다. 이게 인지적 무의식입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전의식이라는 것은 좀 웃음 약간 이상한 저는 개념이라 생각하고 무의식이라는 영역이 뭐 이렇게 크게 있고 위에 이제 의식의 영역이 있고 그래서 이런데 이 지금 무의식의 영역을 지금 프로이트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억압된 축적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압이란 말로 해석을 하죠. 저거 이제 눌려 있다가 어떻게 해갖고 운이 좋아서 전의식 부분으로 올라와 있으면 이제 프리컨셔스로 올라와 있다가 어떻게 누구 자아를 만나면 솟아오르고 아니면 끌어안고 그 아무튼 그 내막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프로이트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무엇인가 의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억압이 되어서 지금 축적된 형태이고 여기까지는 저는 프로이트가 정말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걸 어떻게 발견했을까? 그 프로이트는 원래 히스테리 연구자라고 합니다. 왜 멀쩡한 처녀가 히스테리를 하냐고요. 웃어 나오냐고 생긴 건 점잖게 생겨갖고. 그걸 아무리 밝혀도 이 히스테리라는 게 원인이 뭘까? 정상 상태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우리가 지금 관찰할 수 있는 그 영역 어느 밖에서 오는 것 아닐까라고 추정을 했고, 그 추정들이 묶인 것이 저는 무의식이라는 이론이 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오랫동안 축적된 어떤 것이 지금 우리 의식 영역의 행동을 영향을 미친다. 이건 정말 깜짝 놀랄 발견입니다. 그리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프로이트가 지금 크게 실패한 대목은 뭐냐면 그 무의식의 구조를 읽어낼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한 겁니다. 당연한 고민이죠. 지금 인지적 무의식 이론에 따르면 읽어서도 안 되고 읽을 수도 없고 알아낼 방법도 없는 것을 프로이트가 지금 알아내려고 손을 댄 거죠. 거기다가 또 뭘 명함을 붙였는가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신분석학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포프한테 혼나죠. 사이비 과학의 전형이라고 딱 찍힌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과학이 됩니까? 포프의 반박받은 뒤로 지금 프로이트 이론은 너무 힘을 잃어서 지금 그 이후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문학에서 뭐에서 이렇게 쓸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학 이론으로서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무의식 존재에 대한 부정이 아니고 무의식의 구조를 뭐 꿈의 해석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해석을 통해서든지 이걸 읽어내려는 시도는 일단 곤란하다는 것이 인지적 무의식이 나오고 보니까 이게 왜 읽을 수가 없는 것이었구나 하는 게 오히려 더 선명해졌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그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그 이후의 무브 때문에 오히려 나 그 천재적인 그 학문성이 좀 데미지를 받았지 않는가. 그러나 그 첫 발견, 무의식의 발견은 정말 중요한 발견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